오직 이번 트레일러의 종류 중 총하중이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분산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 그림 어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누구게요?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이 누구예요? 트랜스포머 나오는 거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여기 이제 팔다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팔다리 들어있고 여기 이제 몸체잖아요. 이게 변신할 때 쓰는 건데 이 트랜스포머가 바로 세미 트레일러예요. 여기 세미 트레일러가 이제 문제 답인데 요 세미 트레일러 무슨 뜻이냐? 견인하는 자동차의 트레일러의 총화 중에 일부분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컨테이너의 무게가 요 바퀴에 지금 실려 있죠? 여기에. 여기다 지금 무게를 일부 얹어놓고 가고 있어요. 총화 중에 일부를 견인차, 요 견인하는 자동차에 분산되도록 설계한 요게 이제 세미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는 종류가 풀 트레일러랑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렇게 있어요. 풀 트레일러는 얘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얘는 그냥 끌기만 하고요. 무게 자체가 뒤가 알아서 해요. 이게 풀 트레일러고, 세미는 일부분이 앞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네, 요게 세미고, 폴 트레일러는 요거랑 요거를 연결할 때 폴, 폴대,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 가지고 이제 차를 끌어요. 요게 이제 폴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달리는 낮게 생긴 요 판때기 같은 거에 차를 싣고 가는 요 판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요거 총화 중에 일부를 견인하는 차에다가 싣고 얹어서 이렇게 얹어놓고 가는 거, 요거는 세미 트레일러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총화 중에 일부를 견인하는 차가 분산한다. 그러면 요런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미 트레일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답 4번입니다.